오늘 또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먼저 잠언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잠언이라는 그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잠언인데 그 잠자가 무슨 잠자인 줄 아세요? 누에 잠이요? 제가 아는 거랑 달라가지고 지금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완전 뽀록나게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잠자가 대나무 죽자하고 모두 함자가 붙어가지고 대나무 그 비늘이래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뭐 옷이나 이렇게 어떤 뭐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대나무 비닐로 이렇게 구멍이 나면 그 대나무 비닐을 이렇게 비늘을 갖다 붙여가지고 구멍을 메꾸던 거에서 이제 그 잠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런 뜻이라는데 갑자기 누의 잠이라 그러셔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히브리어로는 잠언이 마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요. 온유일에 개도 안 들린다는 그 감기가 지금 와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목소리에 삑사리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원뜻은 비교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비교, 우리 치유로 하면 이제 비유죠. 비유. 진리의 간결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잠언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 다양한 세상이기 때문에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게 권위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너 옳다, 틀리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맞지만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네가 옳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원래 원 그림이 있고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신이고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유신론,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 고대나 현대나 이 지혜문학 장르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지혜서와 다른 점은 뭐예요? 그 다른 세상의 지혜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데 잠언은 뭘 가르쳐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지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내가 신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세상이라. 그래서 그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면 돼가 아니라 누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큐티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오늘 매일 생경 큐티 제목, 큰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 그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 뭐 정체도 알 수 없는 만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저기서 뭘 좋아하시든지 안 좋아하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 그걸 따라갔던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영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살까? 그때 잠언을 읽어야 된다. 잠언을 읽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다 회수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죄송해요. 오늘 유머 코드는 이제 삑사리로 가겠습니다. 잠 그래서 유신론 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지금. 유신론자 세계관의 지혜서인데 제가 그 욥기를 얘기할 때 그 욥기를 얘기하면서 욥기가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이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가 구약 성경 안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를 포함해서 그리고 예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억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죠. 오경 역사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나 구원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언서는 그 구원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시가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시편을 보면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심하지 않나 표현이? 그런 것들도 서슴없이 이렇게 막 시편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이 시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시가서 안에는 지혜서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시가서는 시편, 아가 이게 시가서인데 그 가운데 지혜서는 세 권으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는 겁니다. 이 세 성경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형식적으로는 잠언은 격언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같이 그런 느낌으로 쓰여져 있죠. 전도서는 설교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식으로 대화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막 둘이서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싸우죠. 그리고 좀 또 종류를 나누자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잠언은 처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삶의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욥기 전도서는 성찰 문학입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삶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처세 문학이라고 해서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앙적 처세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 처세술. 그래서 이제 잠언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썼죠? 잠언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잠언의 내용은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잠언을 썼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본 노년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얻은 통찰을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 공감이 되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에는 제일 중요한 테마가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애들 그뭐 가요 보면 모든 게다 사랑이잖아요. 뭐 남녀 간에 혹은 어쨌든 다 사랑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바르게 살아온 거냐 나 맞게 산 거야? 돌아보게 되죠. 성찰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게 잠언이고요. 노년에 가서는 그렇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과 또 어떤 처세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거의 다 썼지만 솔로몬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굴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르무엘 뭐 왕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그 작가 미상의 이제 글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다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설령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이 전했던 그 메인 텍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거기서 다 이렇게 맴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이 이제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중년에 잠언을 썼으니까 우리가 잠언 참 좋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다라는 증거죠. 부모들이 잠언 되게 좋다고 애들 읽히지만 사실 애들은 잠언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좋아서 읽는 거죠. 읽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그 맛을 모르니? 얘는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애들은 잠언 안 좋아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전체 이제 한 구조를 보면 총 9가지의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보면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31장 한 달에 31일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라. 보통 이렇게 많이 읽죠. 총 9개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나눠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1, 2가 있고 이제 작가 미상의 지혜자들이 이제 남긴 내용들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내용은 솔로몬이 얘기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모은 게 또 이제 다섯 번째 모음집이고 그리고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작가 미상의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 이 일곱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숫자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무엘의 잠언. 조금 더 정확히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아들아 하면서 말해준 걸 이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모범적인 한 여인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언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뭔가가 이렇게 쭉쭉쭉 논리적으로 써여있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들에 그냥 뭔가 이렇게 집합같이 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큐티하기가 어려워요. 내러티브 본문 같으면 이야기가 만약에 뭐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다 그러면 쭉 이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성전개를 만들어내는데 잠언은 1절부터 10절까지 다 제각기 다른 얘기들이 쓰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섞여있지 않아 보여요. 그게 이제 좀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학자들이 보니까 여기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10개의 강의들, 강연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잠언이 다 짧은 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호흡으로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아 라고 부른다고 해서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라고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스승도 학생들을 아들아 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학생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부일체라 그러잖아요. 왕과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고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건 인간의 삶이란 유혹 앞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삶,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지혜라는 건 그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결단을 마음에 품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뭔가가 계속 결단을 요구하게 만들죠. 이렇게 할까 말까, 죄 지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불량배를 멀리하라. 불량배는 여기서 그냥 거래단의 그런 불량배가 아니라 진짜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 여러분 악인은요, 악인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악인은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악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뭔가 하는 걸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불량배를 멀리해라.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행복을 원한다면 좋은 이웃이 되어라. 지혜가 최고의 보배다. 결국 의인이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올곧은 마음과 삶을 지켜내라. 결혼의 울타리를 지켜라. 간음의 말로를 기억하라. 그리고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죠.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잠언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막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여자가 나타나서 야, 오늘 밤 나랑 자자. 남편은 떠났고 우리 집에는 내가 다 깔아놓고 너 만나려고 무슨 아침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수준으로 막 나와요. 간음의 말로를 기억해요.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왜 지어요? 끝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좋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죄 무서운 줄 알아라. 죄 무서운 줄 알아라. 여러분 죄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죄는요,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한 톨까지도 다 파괴할 겁니다. 그냥 죄는 뭐 죄 짓고 뭐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언을 읽을 때는 이제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잠언을 어떻게 큐티할 건가? 아마 큐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몇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잠언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누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봤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실제로 내가 성실해지면 왕 앞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잠언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어떤 가정의 자녀가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훈육과 그 교훈으로 키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정의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또 신앙으로 잘 사는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잠언이 강렬하냐? 잠언은 이건 어떤 그 강조점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자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강렬한 예화나 그리고 이미지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제 그 키가지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엎혀놓고 그냥 바퀴로 그냥 굴려버리는 겁니까?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벌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로운 왕은 이 악의 문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런 거죠. 근데 왕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러지 않고 키질하고 바퀴를 그들 위해 굴려버려.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와 이건 이제 분명하게 그게 이제 기억나게 하려고. 젊은이들에게, 그죠?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 그 그림이 이미지가 형상이 확 들어오니까 그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거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강의하는 내내 키질하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머리 터지고 뭐 그런. 그러면 여러분 잠을 어떻게 큐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만약에 묵상 가닥 잡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잠언은 선별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서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서 써놓은 책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별해서 구성해놓은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같은 구절 안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이래야 했는데 그 뒤에 가서는 바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26절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말래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죠?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도 그래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가 아니라 이 앞에 대답하라와 하지 말라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안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분별해.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대답하지 마라. 대답 안 할게요.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아까 1장에서 9장까지 그 10개의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그 잠언의 핵심 그 개념을 먼저 내가 딱 가지고 그 다음에 31장까지 가면서 이 구절들은 그 10개의 강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절 한절 풀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이라는 어떤 예를 들어 잠언 10장을 오늘 묵상한다 그러면 10장 안에 있지만 10장 1절부터 10절을 그냥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10개의 구절들이 그 앞에 10개의 강의 중에 1절은 그 강의에 들어가고 2절은 그 강의에 들어가고 3절은 그 강의에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분이 분간을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좀 더 명확한 그 잠언의 그림들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10개의 강의들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보세요. 아니면 그걸 이렇게 옮겨 적어가지고 큐티 하실 때마다 그걸 보시면서 아 이건 여기구나 아 이건 여기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모음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음집이 1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뭐 특별히 이건 뭐 많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총 256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장의 내용들은 일종의 잠언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잠언 아까 우리가 10개의 그 강의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잠언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음집은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인데, 아, 10, 그죠? 네. 맞죠? 네, 22장까지인데,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다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앞에도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쭉 가는데, 왜 10장 가다 갑자기 또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원래 이게 따로 있던 거예요. 자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묶음으로 따로 있던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중간중간마다 이 마치 시작할 때 이렇게 넣었던 그 구절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75절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모음집은 22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솔로몬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혜 있는 자라고 그냥 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한 그 성경 안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역시나 예전에 따로 이 묶음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하나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에요. 또 시작을 해요. 이것도 그럼 다른 지혜자의 이야기겠죠.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면 쭉 넣으면 돼요. 여기를 쓰면 되는데 계속 이건 누구가 했던 말이다, 누가 했던 말이다 라고 하는 건 잠언은 원래는 뭐 여러 개의 묶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또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의 말씀, 또 다른 지혜자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음집은 25장부터 29장까지인데 또 다시 또 나오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했는데 이 잠언은 설명을 해요. 히스기야,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솔로몬이 앞에 있는 잠언들이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더 있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지? 해서 앞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따로 더 이렇게 추려가지고 모아놓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이죠. 총 13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잠언 31절 14절인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자, 아굴이 누구냐?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굴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요. 뭐 이름은 꼭 어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나쁜 놈 이름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이 아굴의 말 자체는 수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던 지혜자, 현자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모음집이 아까 제가 말했던 숫자 자문인데요. 왜 숫자 자문이냐고 하냐면 이 30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달라달라 한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개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 네 개 이러니까 이제 이 세 개, 네 개가 계속 나오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숫자 자문이라고 하는데 총 다섯 개의 서너시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선언은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이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언,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언, 그리고 네 번째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선언,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언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숫자 자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참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 자문은요 선언 그랬는데 사실은 네 개가 나와요. 항상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앞에 세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네 번째예요.
그래서 네 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자, 뭐, 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이 너 본 적 있냐? 뱀이 바위 위에 지나가는데, 뱀이 바위 위에 지나가면 본 적 있냐? 그 흔적 찾을 수 있어? 못 찾지. 그리고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가고 나서 흔적 찾을 수 있어? 모르지. 그런데 내가 깨달은 놀라운 건 뭐냐? 남자, 여자가 자고 난 뒤에도 흔적이 없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야. 그 앞에 독수리, 뭐, 뱀, 배, 이걸 가지고 묵상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네 번째 걸 가지고 묵상. 그걸 모르고, 아, 배가 지나갔는데 자취가 없대. 무슨 원리일까? 이걸 과학으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렇게 막 주렁주렁 이제 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모험집은 르무엘 왕.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그럼 이제 또 이제 궁금하죠. 르무엘은 또 누굽니까? 솔로몬인가? 아니면 아까 히스기야 왕한테 히스기야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방인이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르무엘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해 나가시면서 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 아홉 개 중에 어디 부분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구나 그걸 안 다음에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10개의 강의 있죠. 거기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나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조합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자문 큐티가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규모 있게 좀 시스템적으로 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읽을 때는 좋아요. 자문이 읽을 때는 되게 좋고 좋은 생각 같거든요. 근데 읽고 나면 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 말도 뭐 남고 저 말도 남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해드린 그 방법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개의 강연이 있는데 그 10개의 강연 중에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몇 개의 이제 중요한 잠언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문의 현재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 연구를 왜 해야 되냐 그걸 얘기합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혜를 왜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지혜 연구를 왜 해야 됩니까? 총 7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자문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문이 있죠? 자, 좀 길지만 잠언의 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라는 겁니다. 혹시 더우세요? 조금 더워요? 변사님 조금 내 분들을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죠.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가 뭐며 그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가르침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2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읽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들이 사리분별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세 번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를 통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게 도와줄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요즘 세상은 권위가 없는 세상이라고. 내가 권위죠.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돌 맞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근데 교회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딱 짚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기준이 생겨요.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자인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아시겠죠? 선악과,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면 되나. 그건 여러분, 단지 사과 하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과일 중에 그걸 내가 따먹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건 반영이죠, 반영. 왕국이라면, 그 킹덤이라면, 그 킹덤에서는 그 왕의 말이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모든 건 다 허락되고 모든 건 다 이렇게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왕 할 거야 그럼 용서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족을 멸하잖아요. 다른 건 뭐 이렇게 뭐 사하노라 뭐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왕 키우고 있다 얘기 들으면 관련된 사람 다 죽이잖아요.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이,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결정하지. 분쟁이란 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대.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법학이죠. 법학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그 세계의 그 원래 그 인류가 시작되면서 같이 이제 나온 그 학문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한 게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의학이 필요하고, 아 사는 건 사는 건데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갑자기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 법률과 의학과 그 신학을 같이 가르치죠. 근데 이제 이 지역에는 그 중에서도 법학 관련된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신학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늦게 태어났으면 나는 앞선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은 어쨌든 시간적으로 나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은 양을 공부한다면.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죠? 난 2등이야. 즉 1등이 지금 가고 있어. 나는 얘 1등을 지금 넘어가는 게 목적인데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늦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템을 내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저기서 스마트폰을 애플이 막 치고 나가는데 그건 뭐 아직 뭐 10년 뒤나 있을 일이지 했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게 붐이 일어나니까 들어오지만 늦잖아요. 그 갭이 잘 안 메꿔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메꿔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2등이 1등을 제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의 분량으로는 절대 메꿔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메꿔지냐? 간단해요. 앞에 한 사람이 실수를 내가 안 하면 점점 메꿔지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넘어지고 빠지고 한 데가 있죠. 그걸 내가 배워서 그 사람이 빠진 곳은 피하면 돼요. 망하는 길은 앞에 사람이 빠진 데를 내가 또 빠져주는 거예요. 앞에서 빠져가지고 아우 이러고 나왔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쑥 들어가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역사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배웁니까? 앞선 사람의 그 실수를 내가 하지 않겠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를 가르치잖아요. 젊은이잖아요. 뭐예요? 그 노년에 인생을 살았던 그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나는 내 삶으로 이걸 배웠어. 근데 너가 이걸 꼭 굳이 찍어 맛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내가 맛봤더니 똥이더라. 그러면 안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직접 제가 맛보겠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래서 더 넓히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보세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자가 듣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다고 해서 이 자문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요. 더 넓어질 거라는 겁니다. 더 깊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확대되어야 된다. 그냥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책도요. 책 읽어본 사람이 책 읽죠. 그죠? 공부도요. 공부하는 애가 공부해요. 공부하는 애는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뭐예요? 공부할 게 없대요. 다 봤대. 너 공부 다 했어? 다 했다라는 거예요. 10중 8구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죠? 공부할 애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다 한국 같은데 우리 보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얘는 계속 더 하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지혜 문헌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냥 지혜로운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지 않고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 이게 뭡니까? 내가 처음에는 성경을 그냥 막 읽어요. 그냥 읽어나가죠. 근데 이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그 안에서 아 이게 성경이라고 그냥 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잠언도 있고 비유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산문도 있고 시도 있고 그죠? 예언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를 왜 연구해야 돼요? 내가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일종의 독서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하는 거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읽을 줄은 누가 몰라요. 그냥 펴서 읽으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왜 우리가 한번 봐요?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나? 그걸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 피곤한 시간에 오신 거잖아요. 성경 읽는 법을 우리가 오늘 밤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종교적인 경건을 형성하고 그것을 더 깊게 하게 하려고. 잠언을 지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신앙심이 생겨요. 세상의 지혜서를 연구하고 읽으면요 점점 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카네기 인간론 읽고 성공하는 사람은 맞지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는 내가 하면 할수록
더 흔히 말하는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 돼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이게 세상 지혜소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국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요 세상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상살이는 하나님 예배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세상에서 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고민할 게 아니라 예배 하나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삶의 문제에 내가 해결을 받는 거 그게 인생사고 세상사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점점 더 신앙심이 커져갈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는 지혜를 공부해라. 너는 지혜를 꼭 얻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교적인 경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결국 내가 지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깨닫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으로 뭔지 네 가지를 잠깐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한마디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거라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너는 범사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이게 뭡니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라. 100% 믿음으로 살아라. 100%. 지혜는 나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을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너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알아보셔라 이런 뜻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건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여튼 그분을 알아서 모셔. 그럼 여기서 그분을 알아서 모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알아서 모신다라는 건 내 일상을 하나님하고 함께 하라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알아서 모셔라. 내 삶에 그분을 초대하라는 건 뭐예요?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밤낮으로 묵상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 가면요 네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다라는 거죠. 너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물어보면 네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안다는 영의 사람은 항상 세상 일, 항상 사람,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매사에 그분을 좀 알아서 모셔. 그건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일상을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삶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하는 건 뭐냐? 경외하는 건 겸손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겸손함은 또 뭡니까? 겸손함은 이렇게 막 낮아져서 이렇게 있는 게 겸손함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삶이 겸손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 짓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죄는 누가 지어요?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왜 못해? 나 말고 누가 있길래? 그러면 죄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세상 사람은요, 불신자는요, 심상히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으면 죄죠. 그 영국의 2층 버스에 한동안 무신론자들이 그 광고 올린 적이 있잖아요.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Enjoy your life. 이 삶을 즐겨. 그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한동안 그 2층 버스 그 벽에 그 광고판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신문에 회자됐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을 즐겨라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즐기지 못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막으셨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죄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니까 죄 지을 수 있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악을 떠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내 인생에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신문 보세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내가, 그건 뭐, 어디 내가 뭐 지도자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좀 오늘 힘이 있는데? 내가 좀 할만해.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특이하죠? 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로 공경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공경해요? 너의 재물을 써. 너의 십일조로 써.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 이 공경의 단어가 성경에는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이게 굉장히 무겁다. 2차적인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걸 쉽게 던져버리지 않고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섬김이 뭐냐? 바로 물질적인 섬김이라. 그런 얘기 했죠. 당신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건 돈 내놔라, 헌금해라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거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부모도 모른 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팔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헌금해라. 요즘 헌금 얘기하면 인기 없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교인들 부담 느끼고 떠납니다. 근데 저는 헌금 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말로는요, 세계를 구해요. 말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기 제일 사랑해요. 그러나 내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정말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했을 때는 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구나. 헌금은 뭐예요? 결국은 난 너의 마음을 원해.
만약에 여러분이 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쌀 내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 온 재산을 다 팔고 나 따르라 그랬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네 마음이 재산에 다 가 있네. 왜 삭개오 보고는 다 팔아라 그랬어요? 삭개오도 부자잖아요. 삭개오는 다 팔아라 그러지 않고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왜 그 젊은 가는 보고는 너 다 팔고 나 쫓아? 다른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겁게 받아야 될 존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카벳, 무겁게 하라는 두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하실 때 부모 섬기면 영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딱 맞아요. 부모에 대해서는요, 내가 어떤 이유와 토를 달고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을 배우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장치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관계는요, 다 상호 존중이에요. 성경의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이지 일방적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하 개념은 없어요.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성경은요, 윗사람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 공경해야 돼요. 교인은 목회자를 공경해야지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공경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내가 위니까 네가 공경해야지 이건 유교예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 나한테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 이렇게 상호 존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상호 존중을 넘어서 공경을 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두 번째 뭐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얘기만 잠깐 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몹쓸 부모면 공경 안 해요. 그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면 왜? 근데 성경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이유만으로 너는 공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순종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요즘같이 가정이 깨어지고 또 부모가 참 여러가지 일들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내 부모가 어떠한 부모든지 상관없이 공경이라는 말은 큰 아픔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 전 그건 못해요.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못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그럴 수 있어요. 상호 존중이잖아요. 그러나 내 부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공경하라. 그걸 통해서 나는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이제 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잠언 3장 10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꾀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 사는데도 괜찮아. 그걸 가지고 좋아하면 바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똑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읽어본 적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생아만 징계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누르실 때 그걸 받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혜자인 거예요. 욥은 사실은 그 내용 제가 욥기 할 때도 그랬지만 욥은요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 많이 안 해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척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막 쏟아내죠. 근데 왜 욥이 지혜자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받죠. 잠언 29절 보면 여기도 얘기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나아가서 그게 확대되면 부모가 자녀도 사실은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건 애 때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제때에 그 아이가 바른 길로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그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묵시는요 흔히들 꿈이라고 이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요, 그 꿈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 드림하고 다른 거예요. 드림은 히브리어로 하롬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묵시는요, 예언자가 본 환상이에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바른 길을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본 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그 예언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고발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게 묵시예요. 그게 없으면 백성이 아무렇게나 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 보면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계시가 바로 이 비전 하존이에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망한다라는 건 비전이나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고발이나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꾸지람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어려운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항상 내가 내 마음에 좋은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갑자기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대잖아요. 돼지가 꿀꿀거리면 먹을 걸 줘라. 아이가 달라달라 그러면 원하는 걸 다 줘라. 그러면 끝에는 살찐 돼지와 질 나쁜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로, 새끼 돼지로 키우지 않겠다라는 그 징계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 넣어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신호에 내가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니면 일단 불평부터 하고 일단 손가락질부터 하고 일단 뒤돌아서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훈육하셔야 돼요. 훈육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고문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미련한 자의 자식은 거리에서 방황하나 지혜로운 자의 자식은 부모 곁에 있다. 내 아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냐? 여기에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내 아이가 그리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 그거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 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 데리고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 대해서 뭘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맡기지만 마시고, 교회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가 자식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음녀를 피하라. 그 주제가 나옵니다. 음녀를 피하라의 다른 말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라입니다. 코람데오는 뭐냐?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내와 그리고 음녀가 나오죠. 아내와 음녀. 아내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내 우물, 샘은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그 이미지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막 신나지? 어? 예, 그래서 보면 5장 17절 보면 너는 내 우물, 여기 우물은 진짜 우물이 아니에요. 내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우물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리고 그게 뭐였는지 설명하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갑자기 우물 얘기 나와가지고 우물 파는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과 모든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의 물은 다른 사람, 남편 이외의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불충해서 아내가 외도하게 하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불충해서 남편이 외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건 잠언에서 말하는 성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르노가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함께 즐거움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은요, 나 중심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좋으면 돼. 상대방이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추행도 하고, 때로는 뭐 성폭행까지 가는 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상대방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지는 무감각해진 거죠. 완전 무감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성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 성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나오죠.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에 빠진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불륜, 그냥 이렇게 좀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노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 죄가 있는데 이 불륜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거나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건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구렁텅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간음의 말로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10개의 강의 중에 나왔었죠. 간음의 말로를 기억하라. 끝을 보면 내가 그걸 안 갈 건데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 것 같아요. 홀린다 그러잖아요. 쉬었다 그러나요? 이게 빠지면 안 보이나 봐요. 아무것도. 깨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무슨 뭐 어디 뭐 목사,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이렇게 뭐죠? 그 몰카 해가지고 그렇게 잡힌 게 있죠. 그분이 그 치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결과가 올 줄 미리 봤다면 그 갔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사님, 이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꼭 음녀라고 해서 여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는 뭐라 부를까요? 음남. 음남이라고 부를까요? 음녀, 음남.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쨌든 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다른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은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이걸 기억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좀 젊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 내 길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잠언을 얘기할 때나 요즘 세상이나 별 차이 없죠?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는 또 때마침 간통법까지 폐지되는 바람에 뭐 더 이렇게 좀 마음들이 느슨해졌죠. 유혹이 많습니다. 흔히 유혹 받을 만하니까 유혹 됐지 뭐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자는 이렇게 듣는 것에 민감하고 남자는 보는 거, 시청각적인 유혹에 약하다 그러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강력한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 잘 통하는 유혹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는 특히나 기혼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해요. 아, 답답해, 답답해. 집에 가면 말 안 통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혹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성인데 말이 통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유혹받고 계신 거예요.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 눈앞이라는 건 보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눈앞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좀 이제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평탄하게 한다라는 건 좋아지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탄하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He examines라고 하죠. 시험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헤아려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과 지금 해나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길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내가 이 음녀 혹은 이 음남의 이 파멸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짓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사실은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 짓기 쉬워요? 아니에요. 죄 짓기 굉장히 어려워요. 죄 짓기가 왜 어렵냐면 앞에 나와서 뭐 예를 들어 뭐 죄를 졌다. 그럼 여기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무도 못해요. 그죠?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언제 죄를 지어요? 누가 보겠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 그럼 이제 어떻게 죄 짓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교구 안에. 목사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저도 남자들이 유혹이 약한지 하여튼 남자들이 주로 이제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하나님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무섭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그 평생에 사실 잘한 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그거 말고 뭐 특별히 성경에서 요셉이 뭘 되게 잘한 것처럼 나오진 않아요. 보디발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냐면 그건 한번 유혹을 내가 애뿌리쳤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성은요 항상 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라는 거예요.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친 건 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내 마음에 합격. 하나님 마음에 합격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스펙과 훌륭한 어떤 뭐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보기에 불합격. 그러면 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스펙은 떨어져도 좀 부족해도 그 아이가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 정신으로만 살면 하나님은 숨어 있어도 그 사람 찾아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me vidit Deus. me vidit Deus. 나의 걷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me vidit Deus라는 그 정신으로 살았던 거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나를 보신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보세요? 뜨끔하시죠? 뜨끔한 사람 있을 거예요. 성경 봐요 그러면 뭐 좋지만 그래서 저는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또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유혹이 있죠. 근데 저는 너무 그거 이렇게 겁내지도 말고 아 난 유혹이 너무 질까봐 무서워 이래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시하지도 말고 그죠? 내 마음에 항상 내가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그 반응을 생각해 놓으세요. 아셨죠? 닥치면 그때 뭘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여러 유혹들의 그 타입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을 받으시는 그 타입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걸 생각해 놓으세요. 그 매뉴얼을 짜 놓으세요. 그 매뉴얼을 짜 놓는 게 내가 큐티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죠, 기도는. 그 매뉴얼이 없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들어오면요, 내 마음 내가 주체 못해, 이러고 흘러가요. 말이 통해, 말이 통해, 이러면서 그냥. 말이 통할까? 정말 말 통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 예전 설교 때 얘기하셨죠. 그 사람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남자가 말이 통하는 남자가 맞는지. 그죠? 남의 것이 항상 좋아 보이는 원리를 기억하세요. 남의 건 항상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걸 미리 대체해 놓는 그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걸 방해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이 무서운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뭐 어떤 어디서는 뭐 기호식품으로 담배 피고 술도 먹기도 하니까 그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술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죄예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지. 술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려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기억하세요. 담배 피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담배 피고 나 평생 담배 핀 사람의 말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자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막 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순진하고 단순하게 그걸 받아서 지켜가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요셉이 지혜자이죠. 요셉이 왜 지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우직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시잖아요. 비록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감옥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넌 나의 지혜자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게으름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인데 게으름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짝이 돌적이에 달아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못 먹는 거죠. 게을러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적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짝에 그 뭡니까? 그 딱 문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어디 안 나가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 붙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아 못해 안 돼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게으름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망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잠언 나중에 보세요. 잠언 20절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그 죽음의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라 진짜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나 일하러 못 가.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게으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얘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내가 유달리 핑계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유달리 뭐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게으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설령 밖에 사자가 있어도 나가서 진짜 그게 사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자인지 종이 사자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지. 사자가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사자가 있나 보다. 그럼 오늘은 땡 종쳤어. 이러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뭐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설령 사자가 있더라도 내가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다 준비돼 놓고 나와서 퍼먹어 이렇게 해서 그걸 먹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뭘 하나님을 믿는 거겠어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상담할 때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제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내가 하세요 마세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전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왜 하고 싶으세요? 그럼 되게 하고 싶대. 그럼 하면 되지. 왜 물어보세요? 잘 안 될까봐. 또 왜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 고민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되죠. 그러면 저는 하라 그래요. 그런 거면 하라 그래요. 그 가다가 만약에 잘못되면요. 잘못되면 돌아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왜 가요? 이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하나님이 나는 앞날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근데 우리는 아 저기에 사자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학 가고 싶어. 근데 저기에 사자가 있어요. 학비가 없어. 뭐 1년치는 있어. 근데 그 뒤에는 없어. 예를 들면 저 책임지지 않아요? 또 그 말 듣고 여기 가지 마세요. 그렇다 치면 에이 학비가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면 되지 않겠나. 가면 그게 진짜 벽이 있어가지고 막혔으면 그 벽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선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믿음으로 이까지 와준 사람에 대한 돌이지 그게. 그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돌이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 믿고 이까지 와줬는데 거기서 아니다. 넌 여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이래가지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갔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래? 없고 여기를 가려면 여기를 갔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에 대한 목표를 주시고 여기까지 가게 하세요. 근데 실패했어. 안 됐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뭐지? 괜히 오게 하진 않았을 건데 보니까 여기서 저기 가는 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내비를 찍으면 난 길 몰라요. 그러면 내비 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다 보여야 출발해요? 아니잖아요. 내비 그 화면 안에 보여주는 데까지 가잖아요.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지도가 내려오죠. 난 다 내려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얘는 절대 부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요. 가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딱 갔더니 아 이렇게 우회로 해가지고 막히니까 또 이렇게 해서 가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뭐라 그래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모험은 막 질러 저질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죠? 신뢰하면서 좀 용기를 내라는 거죠. 게으르지 마. 여러분 누가 게으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게으러.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지만 안 들어가요. 그게 사자가 있다라는 거지. 사자가 있어. 실제로 사자가 있었죠. 거기는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안 갔더니 야 너 되게 현실 분석력이 빨라. 너 참 좋은 애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너 광야에서 죽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린 얘기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다 팩트예요. 팩트예요. 그죠? 갔더니 그 땅은 실제로 적과꿀이 흐릅디다. 좋던데요. 근데 거기에는 동시에 거인들도 있어요. 고로 우리는 가면 죽을 테니 가지 맙시다.
틀린 얘기가 뭐가 있어요? 다 맞는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화내셨어요? 팩트는 있지만 페이스는 없는 거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팩트만 있으면 안 돼요. 팩트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네 말 다 맞아. 근데 거기에 네 믿음은 어디냐, 네 믿음. 믿음이 있으면 부지런해집니다. 우리 목사님 보세요. 뭐.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응?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은 앞날을 다 보는 예지력이 있습니까? 이철수 목사님은 뭐 가평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바빠요. 여러분도 이철수 목사님 못 만나죠. 저도 잘 못 만나요. 거의 잘 안 나타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바쁠까요?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님 물으세요. 넌 게으르구나. 넌 믿음 생활이 너무 게으르구나. 넌 기도 생활이 너무 게으르구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되게 게을렀구나. 나는 정말 게을렀어요.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 보면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막 귀에서 불러요. 내가 여기 있다, 막 저기 있다 그래요. 지혜의 의인화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 명사들은 다 성이 있는데 호크마, 소피아는 다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인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그 반대가 음녀잖아요. 여인이죠. 그래서 소피아를 레이디 위스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성경의 성령 그 바람, 성령 영도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좋은 건 다 여성형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왜 다 좋은 건 여성인지 알겠어요. 제 아내도 지혜롭더라고요. 저보다. 앞에서 저는 뻥뻥 지르기는 하지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때 보면 훨씬 더 세밀하고 섬세하고 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 지혜를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성경은 이 지혜가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먼저 잠언 8장 22절을 보면 이 지혜는 만물보다 앞서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함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있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거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 자기잖아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계속 뭐라 그래요? 태초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창조자가 되어.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느니라. 지혜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지혜의 선제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창조자가 되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었다. 이 히브리어로 창조자라는 말은 아몬이라는데 이 아몬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하면 기능공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기능공처럼 도와주었다,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함께 보며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이 뭘 이렇게 좋은 걸 만들면 보면서 와 아빠 멋지다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목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런 뜻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걸 부사로 써서 성실하게 신실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곁에서 그 일을 도왔다 뭐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혜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최측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목격한 존재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굉장히 귀한 존재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 그게 뭡니까? 지혜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참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어떤 존재다 이걸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잠언 8장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요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문학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뭔가 좋은 것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거예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요한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로고스라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에 대입해서 설명을 해볼까 봤더니 유대 문학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비시켜가지고 넣은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대신에 지혜를 넣어보면 딱 잠언이 나와요.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니라.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혜로 말미암아 다 세상이 지어졌다. 그죠? 그래서 어디 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요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지혜는 이건 따로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혜로운 일은 그 행한 일로 옳다 행한 게 좋아야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인자가 지혜라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인자라고 얘기하고 또 동시에 자기를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게 한 군데 더 나와요. 재밌죠 여러분? 안 재밌어요? 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세상이 보내요. 도려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 못 박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 왜 이러니? 누가복음의 주어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마태복음의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잠언에는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복음이 잘 안 나오고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언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선재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오신 한 인간 훌륭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라는 이걸 대비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리고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든.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속모독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선재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뭡니까 여러분? 인과율. 인과응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인과응보죠. 그죠? 착한 일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나쁜 짓을 했더니 나쁜 결과가 나왔고 그게 인과응보예요. 어떤 인풋이 있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근데 여기 잠언에 보면 비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인과응보, 인과율이 있는데 동시에 그 인과율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개 구절이 있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는 게.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네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뜻이 아니라 내 뜻 이룰 거야. 이건 인과응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 그러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약간 좀 그 표현이 인과응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노력을 다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비인과응보가 아니라 초인과응보가 나오죠. 아예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 얼마를 넣으면 결과 얼마를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전도서 욥기를 보세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일을 주세요? 그건 인과응보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다 움직이는 분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뭘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니까 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신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앞에서 여섯 구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일의 성공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성공은 뭐가 좌우한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좌우하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에 따라서 그 일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지 여러분이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언제 자기 인생이 깨져요? 언제 자살할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수험이 끝 수험생 그 수능이 끝나고 애들이 왜 옥상에 올라가요?
내가 1년 이렇게 애썼는데 왜 결과가 이게 나왔지? 그래서 자살을. 지혜는 뭐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죽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도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구원을 보리라.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이를 빠득빠득 빨면서 안 죽어? 내가 반드시 구원을 보고 말 거야.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우리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 응고, 인과 유를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뭘 기대해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나왔지가 아니라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성공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뭐 죄라도 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도 다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거 사용하지도 못해. 그죠? 우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굴.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 시작. 잠언에 나타난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죠.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그냥 오늘 필요한 양식 먹게 해주세요. 나누면 세 개고 합치면 두 개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헛된 것과 거짓말은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죠? 주기법이라고 그러나요? 같은 거예요. 헛된 거짓말을 얘기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 헛된 것. 그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정직하게 요행 바라지 않고, 그리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 살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이 알든 모르든 이 내용이 뭘까요? 나로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까? 난 서민이 되고 싶어요.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럴까봐. 그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굴이 구한 세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거짓말이죠. 그리고 중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까봐.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거지와 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지와 부자의 공통점은 둘 다 먹을 것에 굉장히 목숨 건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이 내가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카테고리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것에 연연하니까 사는 거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야 내가 다시 올 건데 올 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마치 노아의 때 같을 거야. 물었죠.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뒤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문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도 뭐예요? 나 하나님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살다 보니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팔복 안에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연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복을 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가난한 거지 세상에 그걸 채워주면 내가 부해질 거야가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약속하세요? 산상복음에 보면, 팔복에 보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네가 나를 원하냐? 그러면 천국을 너에게 주마. 네가 세상을 원하냐? 그러면 세상과 함께 너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나 명예나 어떤 지위가 아니더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의 기도라는 것.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9시 반이 딱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잠언은 뭐가 독특하냐? 세상에 지혜 문학은 굉장히 많아요. 현대나 고대나 여러분 뭐 고대 뭐 바벨론 뭐 그런 데 보면 하여튼 그런 지혜 뭐 그런 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서와 잠언의 지혜서가 다른 차이점 뭐예요? 거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처세술을 가르치고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을 거야. 나 좋았거든. 그게 지혜서잖아요. 근데 성경 잠언의 지혜서는 뭐냐면 네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쫓아라. 하나님을 추구해라. 이게 잠언 지혜서의 독특성이에요. 설령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잠언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저는 특별히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인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악한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미치겠어요. 잠이 안 와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그 사람 때문에 밤을 뜬 눈으로 새기도 한대요. 너무너무 부글거려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분 있죠? 내 마음에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힘들게 하는 그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악한 사람은 심판할 때 벌하려고 만들어 놨다가 아니라
그 악인은 내가 처리하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매사를 나에게 맡기라는 이 말은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맡기라는 거예요. 너 왜 밤에 잠 안 자고 부글거리냐? 자라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처리하마. 내 삶을 위협하고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회사에서 얼마나 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합니까? 그거 여러분 다 갚으실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도, 이 사람이 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합력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자에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오는 거죠.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과율 얘기했죠?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하죠. 했는데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퍼부었는데 결과가 엉뚱한 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한 대로 나오는 거면 그건 내가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읍시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읍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아까 제가 그 길 얘기했잖아요. 그 길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 결과를 얻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개입과 인도를 요청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내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분량 안에서 나는 여기가 최선인 것 같아요 하고 가셨다면 그러면 그 길에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개입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 내가 겸손하게 받는 것도 지혜자죠. 분노가 차가지고 막 길이 사태질하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고 때려쳐.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예배 안 나오시죠. 신앙 떠나고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라.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난 최선만 다하면 되잖아요. 제가 어느 그 방송을 보니까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 아프리카 어려운 데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그 리포터 하는 사람이 아우 선생님 이래가지고 병이 났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교 그 교수님이셨는데 노년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보내기로 하셨나 봐요. 아우 이게 뭐 났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KBS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치료하고 신은 고치신다. 아 저는 그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사람 낫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치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걸 듣고 제 마음에 큰 자유함이 왔어요. 어떤 자유함이 왔을까요? 나는 설교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신다. 내가 변화시키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설교 듣고 변화되고 안 되고 내 책임 아닌 거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강의하고 여러분은 안 주무시는 거죠. 근데 내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좋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의사가 나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나는 일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도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얼마나 자유함이야. 여러분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료하고 내가 고칠 거야. 내가 설교하고 내가 널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러면 이제 밤 잠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미친 줄 알았어요. 이제. 저 오늘 강의하고요. 수요일도 수요 설교거든요.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교구에 장례가 두 개가 되셨어요. 오늘도 장례 치르고 왔거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근데 아 편안해. 나는 설교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내가 뭘 은혜를 끼쳐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혜자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는데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할 거야. 네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가는 하나님 가보자. 그렇게 믿고 참 자유를 누리시고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나는 치료하고 하나님을 고치시고 나는 설교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시고 나는 일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나는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은 내 아이를 성공시키실 것이고 나는 성경 읽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